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 데가 B죠. 반지 캠핑장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여기 있는 데가 A존이고요. 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 데가 B죠. 그리고 여기 프리 캠핑 존입니다. 여기 크게 이어지고 난지 캠핑장 들어왔는데요. 오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프리 캠핑존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찼어요. 저쪽에 보면은 저기 데크존이고 글램핑존, 여기 프리 캠핑존, 왼쪽으로 D사이트인데 여기는 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피칭 끝난 데도 있지만은 지금 아예 예약 자체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는 개수대고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저쪽에 있고 왼쪽에 쭉 지금 피칭 끝난 데는 대부분 저기 데크 사이트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개울이 있고 여기 프리 캠핑 존인데 오늘 여기도 거의 가득 찬데요.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좋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D 존인데 여기도 가득 찼고요. 예약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캠핑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찾았어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여기에 프리존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것이 AB 사이트, C 사이트는 저쪽에 데크 사이트. 그리고 여기 게스트 있고 이쪽에 D 사이트, 캠프파이어 존하고 저 뒤쪽에는 바베큐 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D 사이트가 다 찼어요. 여기 오늘은 빈자리가 없어. 데크존이고요. 한강이고 여기 화장실 있는데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어요. 이쪽은 D사이트.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가득 찼어요. 다 끝났는데 여기 아직 안 와서 그렇지 다 끝났어요. 난지 캠핑장 화장실인데 깨끗해요. 아침에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제가 챙기고 가져왔는데 깨끗합니다. 그래서 난지 캠핑장의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옆이죠.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샤워룸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샤워룸 깨끗하네. 그리고 여기는 개수대. 이런 개수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죠. 데크 사이트 쪽하고 저쪽에는 사이트 AB 존하고 여기 바로 앞에 프리 캠핑 존 광장에 지 공연장 무대 쪽하고 자연 생태로 하고 바로 들어온 입구가 난지 캠핑장에 입구고 저 뒤로 보이는 산 같은 곳이 하늘공원입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바로 이쪽은 D존과 캠프파이어존하고 바베큐존입니다. 난지 캠핑장에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카트로 짐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의 아침입니다. 이쪽은 난지 캠핑장의 캠프파이어 존과 바베큐 존입니다. 캠프파이어 존은 저 뒤쪽으로 있고 바로 앞에는 바베큐 존입니다. 바베큐 존은 낮에 오픈을 해가지고 밤 한 10시 정도 되면은 끝납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아무도 없죠. 캠핑장에는 아침에 까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내려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흘려놓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1번 개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존하고 캠파이어 존 있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베큐 존이라고 되어 있죠. 캠파이어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리수거 하는 곳이고요. 새들이 바로 앞에 보시면은 두 마리 날아가네요. 바로 앞에 여기 또 있어요.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날아가네 이거는. 여기가 바로 캠프파이어 존입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큐존하고 캠프파이어 존 바로 앞에가 여기 D사이트 맨 끝부분입니다. 여기 돔 텐트 있는 곳이요. 저쪽에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룸하고 게스트가 보입니다. 이것이 D존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룸과 게스트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데크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데크존이고요. 바로 오른쪽으로는 앞에 프리 캠핑존 잔디인데 어젯밤에는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여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데크존이고요. 바로 저 앞에까지 데크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데크존입니다. 아,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텐트들 보니까 넉넉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저쪽까지 쭉 있는 거 보니까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로는 그램핑존도 보입니다. 개울 앞으로 있는데 여기 광장이 있고 저기 무대 있는데 여기가 프리 캠핑존 잔디입니다. 여기가 프리 캠핑존이고 여기에 매점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그 뒤에 샤워룸이 쭉 있습니다. 여기 공영장 뒤쪽으로요. 샤워룸이 보이고 바로 앞에 게스트 있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두 곳이 있고 샤워룸도 있고 여기 매점까지 있습니다. 이곳이 무대입니다. 공연을 할 때 아마 여기서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가 매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 있고 분리수거장이 있고요. 여기 까맣게 쭉 이어져 있는 곳이 샤워룸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 B존하고 A존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A존, B존, 글램핑존, 데크존에서 이용하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왼쪽으로 쭉 보이고 지금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잔디는 프리 캠핑 존입니다. 게스트하고 보이죠? 이게 프리 캠핑 존과 글램핑 존 저 뒤쪽으로 보입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요.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가 A 사이트하고 B 사이트, AB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오른쪽에 샤워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B존입니다. B존 맨 안쪽에 저쪽이 이제 A존이고요. 여기 B존 여기도 많이 이용했는데 철수를 많이 했네요. 가득 찼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도 있고요. 여기는 큰 텐트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B존입니다. B존에 여기 큰 사이트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캠핑장의 맨 서편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쪽에 가로 해가지고 쭉 있는 곳이 A존. 여기 다 쳤네요 어제. 저기 흰 텐트 있는데 저쪽이 A존입니다. 캠핑장의 맨 오른쪽이고요. 여기는 지금 B존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가야 테두리에 있는 이 사이트가 A존이에요. 여기 쭉 A존이 이어지고 A존은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A존이네. 바로 앞에 오른쪽은 B존. 약간 사이트가 큽니다. A존과 B존 바로 통로 하나를 두고 이렇게 글램핑 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글램핑 존이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 멀리 바베큐 존도 보입니다. 글램핑 존이고요. 내부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저기에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바깥에 바베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글램핑 5네요. 보시면 여기 맨 서쪽이고 이 가로 테두리로 있는 것이 A존이고 바로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여기는 B존입니다. B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A2, 여기는 B1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 가운데로는 B존, 테두리 쪽으로는 A존. A존과 B존의 샤워룸은 바로 왼쪽에 여기입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A존과 B존의 개수대는 바로 저 앞에 글램핑 존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쪽은 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A존과 B존에서 캠핑을 하시고 여기 샤워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분리수거대 바로 뒤쪽에 있는 저 오른쪽 앞에 있는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A존과 B존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여기 바로 매점 옆에 이용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그램핑 존 있는 저쪽 개수대 옆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직 캠핑장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여기 있는 데가 A존이고요. 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 데가 B존. 그리고 여기 프리 캠핑 존입니다. 여기 크게 이어지고 저 뒤쪽에 여기 있는 데가 희게 보이죠? 저기가 그램핑 존이고요. 바로 여기 앞에가 데크 존입니다. 데크 존이고 저쪽에 여기 텐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쪽이 D존이고요. 바로 여기 뒤쪽으로 바베큐 존과 그 뒤에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 난지 캠핑장 입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차량 번호 등록하고 무인 정산을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동 카트입니다. 이것이